안녕하세요. 할리라예. 여러분들이 잘 계시지?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창문 다 열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조금 시끄러우면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킴포이니까 비행기가 넘어가면 이해해 주세요. 비행기 소리 가끔씩 나요. 이번에 제가 올린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조상들의 고향을 찾아가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할리 있는지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영국의 마지막 여행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조상들의 고향에서 웨일스로 넘어가고요. 웨일스에서 브리스톨, 잉글랜드 브리스톨로 넘어갔다가 바로 런던 공항으로 넘어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시기 바랍니다. 할리와 함께 같이 여행 갈까요? 조상들의 고향인 월컵을 떠났을 때 문제 생겼어요. 내비게이션이 안 됐어요. 너무 깊은 시골이어가지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웨일스 방향으로 가게 됐는데 와 이상하게 캐슬이 눈앞에 떴습니다. 스캔프리스 캐슬. 이게 바로 아마 기후 천년 때부터 생긴 캐슬인데 너무 신기했어요. 성벽은 아직도 그대로 있었지만 무너진 때도 있었고요. 근데 와 처음으로 눈앞에 이런 화려한 캐슬을 이 시골길에서 찾았습니다. 스캔프리스 캐슬 다 구경하고 나서 다시 시골길로 내비게이션 없이 카디프 웨일스로 가게 됐습니다. 카디프가 웨일스의 수도인데 그리고 대학교 도시라서 대학생들이 아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카디프에서 먼저 봐야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카디프 캐슬. 예. 이것도 카디프에서 세운 캐슬인데 천년, 기후 천년에 세워진 캐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구경하고 있었더라고요. 신기한 게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어린이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경하는 날에 어린이들을 위한 파티하고 있었는가 봐요. 캐슬 안에 진짜 화려한 방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도 도서실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천몇 년 동안 여기 왔다 갔다 한 왕들이 몇 명 있었을까? 아주 진짜 재미있었어요. 또 재미있었던 게 이 성벽 있잖아요. 성벽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1차 세계대전쟁, 제2차 세계대전쟁 때 여기 대피소로 사용했답니다. 마지막으로 타워를 올라가야 됐지요. 타워를 올라가 보니까 온 카디프 시내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하고도 얘기 나눌 수 있었고요. 캐슬에서 나와서 카디프 시내를 구경하게 됐는데 오래된 교회, 골목에 있는 식당들 다 멋있었는데
그리고도 실내 시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웰스 카디프를 떠나게 됐고요. 다시 잉글랜드로 갑니다. I'm riding the double-decker bus in Bristol, England, on the second floor. We're riding from the airport to our hotel. Bristol 공항에서 우리가 그동안 타던 렌트카를 반납하고 그 다음에 이 공항 버스를 타고 공항에서 브리스톨 시내로 가게 됐습니다. 이 숙소 앞에서 버스를 내리고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왔습니다. 브리스톨에서 유명한 강은 있는데 그거 바로 리버 에이번, 에이번 강이라고 하는데 강변에 색깔이 있는 집들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가 워터 택시, 이 물 위에 가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브리스톨에서 제일 유명하고 오래된 교회가 브리스톨 카티드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가본 날에 여기서 리사이틀인가 음악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구경하고 나서 우리가 나와서 시내를 구경하게 됐는데 결국 제가 영국의 유명한 파이를 먹게 됐습니다.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낙엽들을 밟았고요. 브리스톨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른 오래된 교회 St. Mary's Radcliffe Church를 구경하게 됐는데 참 이쁜 교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재미있는 영국 여행 끝나게 됐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브리스톨에서 런던으로 가게 됐는데 런던에 도착해 보니까 빅토리아 스테이션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공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의미 있는 영국 여행 끝나게 됐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와, 빈자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편하게 미국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여행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